랭킹 쇼 안지용입니다. 오늘 랭킹은요, 결혼한 이들의 이야기인데 부득이하게 또 본인의 소신으로 인해서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됐던 스타들을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건 순위를 따질 건 아니지만 총 베스트 5, 5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혼인신고, 결혼을 했다는 증거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 후 거의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몇몇 연예인들은 결혼식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동석, 예정화 커플입니다. 가장 최근에 결혼을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커플이죠. 마동석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범죄도시 2로 영화 예술인상을 받았는데 이때 수상 소감이 남달랐습니다. 배우로서도 제작사로서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저를 항상 응원해준 아내 예정화 씨와 가족들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면서 예정화 씨를 아내로 지칭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열애 사실이 공개된 후에 6년 가까이 공개 열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다는 소식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동석 씨가 아내 예정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원래 마동석 씨는 예정화 씨에 대한 마음이 깊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자신의 할리우드 출연작인 이 이터널스 미국 행사 때는 레드카펫에 예정화 씨가 함께 등장을 하고 함께 출연한 안젤리나 졸리에게 예정화 씨를 소개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이 언제 부부가 된 걸까요? 소속사에 따르면요, 마동석 씨는 지난해 예정화와 혼인신고 법적 부부가 됐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였습니다. 지난해 마동석 씨가 워낙 바쁘고 근데 또 성과는 컸죠.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고 했으면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건데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단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기보단 온전히 부부로서의 삶을 함께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고 또 가까이서 지켜주고 싶다는 거였죠. 혼인신고 먼저 한 스타, 그 두 번째는 박수홍 씨입니다. 자, 박수홍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주거지 관할인 서울 모 구청에서 이 연인과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 당시 박수홍 씨는 코로나19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혼식은 잠시 미루고 법적으로 먼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다고 밝혔는데 서로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깊지만 당시 박수홍 씨의 안타까운 가족사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더 가까이서 박수홍 씨를 지키고자 했고 이런 두 사람의 마음 끝에 혼인신고를 결정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박수홍 씨는 혼인신고 마무리 짓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 씨 아내는 방송계와는 관련이 없는 비연예인이죠. 그리고 오랜 기간 그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키워왔는데 일찌감치 부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으나 개인사로 인해서 오히려 결혼 준비가 조금은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준 것이 미안할 따름이라면서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로 머뭇거리며 상처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감정에도 보다 충실하고 오랜 기간 제 곁을 함께해준 사람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가 얼마 전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그렇죠. 평생에 한 번 진행되는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을 생략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 박수홍 씨의 결혼식이 치러진다면 저희 올드스타도 열심히 취재를 해서 그 현장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혼인신고 먼저 한 스타, 그 세 번째는 한류 스타 소지섭 씨입니다. 소지섭 씨는 지난 2020년 4월 7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아나운서 출신 조은정 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두 사람은 2018년 SBS 본격연애 한밤에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홍보 관련해서 소지섭 씨는 출연 배우, 그리고 조은정 씨는 리포터로 참여를 했다가 인연을 맺고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당시 소지섭 씨는 소속사를 통해 오늘로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면서 4월 7일 법적인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더 책임감 있는 배우 소지섭으로서 인사드리려 한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소지섭 씨는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테지만 나름 긴 시간 신중히 내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그동안 저를 오랜 기간 지지하고 믿어주신 것만큼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시기를 보세요. 2020년 4월이죠. 코로나19가 창궐해서 한창 번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연다는 게 부담도 느껴졌을 거고요. 원래 소지섭 씨 자체가 허례허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둘만의 온전한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신고를 먼저 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최근 소지섭 씨가 영화 자백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결혼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신혼살림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후 행복하다.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실제 안정감이 생기더라. 불면증이 없어지고 심리적으로 좀 더 성숙해졌다면서 결혼을 추천하냐? 무조건 추천한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자백은 결혼 전에 촬영이 끝났다. 아마 이 영화를 찍을 때 열애설이 났고 그 뒤에 결혼한 것 같다면서 아내가 시사회에 올 텐데 작품이 재미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실제로 시사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죠. 청춘 스타였던 소지섭 씨가 이제는 한 여인의 남편이 돼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으로서 한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네 번째 혼인신고 먼저 한 스타는 바로 아나운서 출신 김성경 씨입니다. 얼마 전 재혼한 선운숙 씨에 이어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경 씨가 22년 만에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결혼했습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고요. 함께 웨딩 화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성경 씨는 원래 지난 1996년에 결혼했으나 4년 만에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새 인연을 만났고요. 남성은 비연예인 사업가로 전해졌습니다. 김성경 씨는요,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결혼 기사가 여러 군데 나는 바람에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신고한 지도 꽤 됐다고 해요. 올해 연말이면 2년이 된다고 하니까 2020년 말에 이미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로서 생활을 해온 거죠. 그럼 김성경 씨는 향후 결혼식 기회는 없는 걸까요?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신혼여행은 다녀왔다고 합니다. 김성경 씨는 거리두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지난 여름이 돼서야 웨딩 사진을 찍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김성경 씨를 22년 만에 다시금 부부로 만들어준 그 남성은 어떤 분일까요? 김성경 씨가 소개를 했는데 제가 속 결혼한 사람은요 방송 30년 차 중견 아나운서인 저의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온 이분께 매력을 오히려 느꼈던 것 같은데 괄호 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 정말 TV를 안 보더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적들도 대선 이슈 때문에 작년 말부터 겨우 같이 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성경 씨의 결혼, 언니인 배우 김성경 씨는 어떻게 평했을까요? 아주 감동적이지 뭐야, 행복하게 지금처럼 하트라는 댓글을 이 글에 달았습니다. 자, 혼인신고를 먼저 한 스타, 그 마지막은 배우 황보라 씨입니다. 오는 11월 6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식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 사연이 뭘지 곧 말씀드릴 건데 일단 황보라 씨는요. 배우 김용건 씨의 아들이자 배우 하정우 씨의 동생인 김영훈 씨와 결혼합니다. 김영훈 씨 배우 출신이지만 현재는 영화 제작자로도 활동하고요. 형의 매니지먼트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배우 하정우 씨를 수리남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자리에 김영훈 씨가 이렇게 매니지먼트 대표 자격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때 인사를 나눴습니다.
황보라 씨는 최근에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요즘 난자를 많이 얼리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너무 안 좋게 나왔다. 난손 아이가 너무 많더라. 너무 속상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술하려면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황보라 씨가 2세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2세를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한 난자를 미리 얼려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술을 받을 때면 미혼이 아니라 혼인신고가 돼 있고 법적 부부여야지만 이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일단 요즘 난자는 많이 얼려요. 난자 얼리는 시술 자체는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미혼일 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시술이라고 하면 시험관 시술이겠죠. 여기까지 진행하려면 부부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황보라 씨가 먼저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힌 거고요. 자, 곧 부부가 되는데 결혼도 축하드리고 뜻하는 대로 빨리 건강한 2세까지 출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